세월호 침몰 68일 만인 지난 6월 22일 선체에서 인양된 영상기록장치 DVR의 모습입니다. 세월호 내부에 설치된 64개 CCTV가 포착한 영상들이 모두 저장돼 있습니다. 두 달 가까운 복구 과정을 거쳐 지난 8월 22일 희생자 가족들에게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간으로 보면 참사 당일 오전 8시 30분 59초까지만 영상이 기록돼 있습니다. 세월호가 급변침 직후 기울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8시 49분보다 20분 가까이 앞선 시각입니다. 실제로 CCTV 녹화가 사고 시각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중단된 것이 맞을까? 뉴스타파는 최근 가족대책위의 동의를 얻어 CCTV 영상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CCTV 영상 분석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재구성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복구된 CCTV 화면에 나타난 시각은 실제 시각과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일반 컴퓨터처럼 초기에 입력된 시간값이 계속 유지된 상태로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 표시 시각과 실제 시각 사이의 오차부터 계산해 보았습니다. 참사 전날인 4월 15일 밤, 64개 CCTV가 세월호 곳곳을 비추고 있습니다. 밤 9시 47분, 63번 카메라를 통해 갑판 위에 모인 학생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잠시 후, 객실 바깥쪽 카메라 여러 대에 일제히 섬광이 포착됩니다. 정확히 9시 47분 26초, 이때 선상 불꽃놀이가 시작된 겁니다. 이 순간은 희생된 단원고 학생 가운데 한 명의 휴대전화 동영상에도 남겨졌습니다. 녹화 시작 시각은 10시 2분 41초. 첫 불꽃이 터진 시각은 10시 2분 47초입니다. 휴대전화의 시각은 위성 정보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 오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CCTV에 표시된 시각은 실제보다 15분 21초 늦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런 시간 차이를 적용하면 다른 상황들도 잘 설명됩니다. 4월 15일 밤 인천항에서 출발하는 세월호의 모습. 8시 43분경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출항은 8시 58분을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9시에 출발했다는 진술들과 거의 일치합니다. 사고 당일 아침 식당 배식을 시작하는 모습. 7시 16분 가까운 시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7시 31분 무렵입니다. 역시 7시 반에 식당 문을 열었다는 진술들과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CCTV의 영상도 4월 16일 오전 8시 30분 59초가 아니라 8시 46분 20초까지 녹화됐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CCTV에 표시된 시각을 기준으로 영상은 오전 8시 30분 59초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DVR의 로그 기록은 4번과 24번 카메라가 작동한 8시 33분 38초까지 남아있습니다. 실제 시각으로는 CCTV 영상은 8시 46분 20초, DVR 작동은 8시 48분 59초에 멈춘 겁니다. 2분 39초의 차이는 왜 발생한 걸까? DVR은 CCTV가 포착한 영상을 녹화해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녹화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CCTV가 포착한 장면이 파일 형태로 변환돼 하드로 저장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장치마다 다르지만 짧게는 1분부터 길게는 10분 이상 소요됩니다. 결국 마지막 2분 39초 분량의 영상에 대해 파일 변환과 저장 작업이 미처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DVR이 작동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실제 데이터는 컴퓨터에 이제 저장을 시켜라라고 이제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컴퓨터가 꺼진 거죠. 이 프로그램은 31분, 32분, 33분까지도 되어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하드디스크에는 저장이 되지 않은 상태로 꺼졌기 때문에 이제 플레이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DVR이 꺼지기 몇 분 전 누군가 고의로 64개 CCTV의 동작을 멈췄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는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CCTV 영상과 희생자들의 휴대폰 영상 등을 종합 분석하면 세월호의 영상 기록 장치는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59초에 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기 장비가 꺼지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전원 버튼을 누르는 경우 혹은 정전이 발생하거나 플러그가 뽑혀 전기 공급이 차단되는 경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 정상적으로 전원 버튼을 누른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파워 버튼을 눌러서 끄거나 아니면 컴퓨터 끄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로그 같은 것들이 정상적으로 닫혀서 다음에 읽을 때도 제대로 읽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로그 자체가 이제 읽을 때 에러가 생기거든요. 이 말은 그 전원이 급격하게 꺼져가지고 그러니까 전기를 뺐든지 뭐 정전이 됐든지 뭐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해서 컴퓨터 꺼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해당 시각엔 정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초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각 지역 해상관제센터에 장비를 납품한 업체와 해양연구원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사고 당일 세월호의 항적도가 8시 48분 44초부터 49분 13초까지 29초 동안 누락된 이유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해수부는 정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세월호에 탑재된 선박 자동식별장치 AIS의 사양을 검토한 결과 한 번 전원이 꺼지면 다시 정상 가동되기까지 최소 1분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당시에 세월호에 탑재돼 있던 AR 장비, JRC에서 만든 AR 장비인데 네. 클래스 A 장비입니다. 네, 일본 회사 제품입니다. 장비가 꽂혔다 켜지면 1분 동안 AIS의 전파 환경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의 AIS 장비를 껐다 키면 네. 메시지, 최초의 메시지는 보통 1분 10초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29초, 36초 뭐 이런 정도의 간격은 꺼졌을 때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이제 남은 가능성은 전원 플러그가 강제로 뽑힌 경우뿐입니다. 그런데 DVR이 꺼진 8시 48분 59초는 세월호가 급변침한 시각으로 알려진 8시 49분과 거의 일치합니다. 생존자들은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면서 선내의 자판기와 소파 등이 밀려내려와 일부 승객들이 깔리기까지 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안내 데스크에 있던 DVR 장비도 급변침과 함께 굴러 떨어지면서 전원이 분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DVR의 평소 고정 상태와 전원 연결 상태 등을 추가로 조사해 밝혀내야 할 사안입니다. 물론 해당 시각에 누군가가 전원 플러그를 의도적으로 뽑았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세월호 기관실 CCTV에 포착된 3등 기관사의 모습입니다. 뉴스타파가 새로 확정한 시각을 기준으로 사고 당일 오전 8시 13분부터 44분까지 기관실에서 공기 흡입관에 청테이프를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는 사고 직전 커피를 타고 있었다, 기관실에서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다는 등 사실과 다른 진술로 일관했습니다. CCTV가 복구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던 사실이었습니다.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가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한계가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지금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다 많은 물적인 증거, 뭐 진도 BTS의 어떤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복구된 수천 시간 분량의 세월호 CCTV 영상. 비록 사고 당시 상황은 남아있지 않지만 모든 승객과 선원, 차량과 화물의 모습 등이 최소 한 차례 이상 포착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밀한 분석을 통해 기존의 정부 발표나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증거나 아예 새로운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